함석이 이렇게 쫄아있는 상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바로 앞에서 택시가,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깜빡이 켜고 들어왔어. 근데 난 존나 놀랬어. 왜? 그 차가 갑자기 들어오더라도 난설 자신이 없거든. 2기통 리터급 오토바이들은 보통 두카티 시리즈들 있죠? 자, 일단은 스즈키의 브이스트롬 2기통 1000cc입니다. 이거 스즈키 TL1000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는 오토바이예요. 그리고 RT 시리즈들은 연비가 좋을란가 모르겠다. RT는 내가 모르겠는데 보통 고회전형 스포츠 V트윈 엔진들은 연비가 쓰레기입니다. 두카티 라인업을 봐야겠네. 빨리 갈래. 두카리. V4는 V형 4기통이기 때문에 제끼 놓고 2기통 모델로 봐야 됩니다. 오, 빨리 갈래. 빨리 갈래. 이거 2기통이네. V트윈. 이거 V트윈이고 V4 빨리 갈래도 있는데 V4는 달라요. V트윈까지입니다. 통상 제 경험상 다기통 엔진들은 똑같은 배기량으로 봤을 때 아무튼 기통수가 많은 것들이 연비가 좋습니다. 기통수 적은 것보다 2기통 1000cc보다 4기통 1000cc가 연비가 더 좋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복합 연비 고려 안 하고 그냥 항속 주행 연비로 치면은 2기통 바이크들이 토크가 4기통보다는 빠따 토크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낮은 RPM에서 항속 주행을 한다면은 항속 주행 연비로 따졌을 때는 4기통보다는 2기통 바이크가 연비가 더 좋더라고요. 근데 시내 주행, 가다서다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속 감속을 반복하는 형태의 그런 연비로 봤을 때는 2기통보다는 4기통이 연비가 좋아요. 같은 배기량으로 봤을 때. 2기통 1000cc, 4기통 1000cc를 다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죠. V4S 입문용으로 타도 돼요. 타도 됩니다. 모든 걸 감안한다면 타도 돼요. 아무래도 실수 한 번에 우! 뒤질 뻔 했다가 우! 뒤질 뻔 했다가 아이고 우! 하고 눈탁 떴는데 변풍 뒤에서 향 냄새 맡고 있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극도로 조심성이 심하게 있는 사람들은 1000cc로 입문을 해도 어우 무사고. 근데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존나 조심스럽게 쫄아가지고 조심한다고 사고 안 나게 조심하고 존나 쫄아 있는데 그게 오토바이를 타는 걸까요?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즐기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를 이동만 하는 걸까요? 이게 요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가 아 오토바이 내가 이렇게 탔다 요 정도는 탔다 몇년 탔다 하는데 오토바이를 즐기면서 탔다라는 개념하고 내가 오토바이 사고를 오토바이 스킬이 또 없는데 사고 안 날라고 쫄아가 조심히 오토바이 살살살 타면서 오토바이를 몇년 동안 무사고로 이 정도 키로수로 운전을 했다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못하니까 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다 보면은 브레이크 잡으면 미끄러질 것 같아. 브레이크도 제대로 못 잡고 가속하든지 코너를 이제 돌아가면은 자빠지고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오토바이를 제대로 못 타는 거예요. 그냥 그 오토바이 탈때 항상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그 적당한 건 좋은데 과도하게 분비되어 가슴이 콩닥콩닥 끓이면서 함세 이렇게 쫄아있는 상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바로 앞에서 택시가,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깜빡이 켜고 들어왔어. 근데 난 존나 놀랬어. 왜? 그 차가 갑자기 들어오더라도 난설 자신이 없거든. 놀라고 그랬으니까 이 개새끼가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럴 수 있어요. 왜? 못 타니까. 내가 그때 제대로 멈춰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항상 오토바이 탈때 무서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오토바이를 타는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즐기면서 탈수 있는 영역대가 요 계단 밟아 올라가는 건데 단순히 사람들이 아 나는 입문 뭘로 해가 괜찮았고 지금 그걸로 해가지고 몇년 무사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오토바이 재미 때깔이 없이 그냥 대리기사도 아니고 배달 대행기사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그냥 키로수와 시간을 때우면서 이게 쭉탄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택시가 저 앞에 50m 앞에서 깜빡이 놓고 이래 들어왔는데도 혼자서 존나 지랄 발광을 하는 겁니다. 이 개새끼야 니가 거기서 끼들면 우야노. 택시 기사는 어안이 벙벙하겠죠. 물론 갑자기 훅 끼들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시내에서 내가 주체를 못하는 속도로 다니다가 아니면 내가 이 정도도 컨트롤 못하면서 다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녀요. 근데 못하면서 앞에서 차량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거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오바해서 타다 보면은 모든 게
내 안전 기준보다 훨씬 더 급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토바이는 즐기려고 타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하잖아요. 오토바이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대부분 오토바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저도 여전히 오토바이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나마 무서워하는 게 좀 많이 줄었죠. 그만큼 덜 무서우려고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켜가지고 익숙해지게끔 하는 것도 있고 내가 무서워하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미리 노출시키거나 원인을 찾아서 피해나가게끔 방법을 찾았단 말이죠. 맞는 거는 저는 솔직히 선수들보다 잘 타지도 못하고 시내에서도 뭐 아무튼 아 됐다 쓸데없이 이야기 고마이시다 그런 거 뭐 아무튼 그렇다 뭐 괜히 또 술 먹고 이래가지고 또 저거 했는데 이것도 내일 또 그렇다 방송을 이거는 저도 못한다 솔직히 아까 내가 열변을 토했지만 트랙 올라가면 족밥이 접니다, 저.